건강식이, 아, 채식이 건강식이 되어야 될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항산화물질. 산화 방지 물질이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그거 꼭 채식을 해야 되나?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 때, 쫙 설명을 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채식이어야 될, 건강식이 채식이 되어야 될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영양, 3대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네. 3대 영양소. 그러면, 첫째,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 균형이 깨지면 세포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육식을 위주로 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제일 많아요. 단백질, 지방이. 그리고 탄수화물이 부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이 균형이 깨지면 세포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여기서 이 3대 영양소의 이 균형이란 것은 이 건물을 하나 우리가 운영하는 것과 꼭 같아요. 보니까. 이 건물 운영비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예? 네? 난방. 난방이에요. 난방, 냉방. 결국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뭐, 그 주방에서도 뭐, 가스 사용하고 뭐,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항상 많이 소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건축 자재 이런 거는 가끔 한 번씩 뭐가 부서진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교체하고 뭐 하는 거지. 에너지 비용은 항상 제일 많이 들어요. 우리 몸을 건물이라고 봐도 그 에너지 비용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이 3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뭐가 돼요? 이 탄수화물이 당분이 돼요, 결국은. 그래서 당분을 계속 우린 태워야 돼. 그 소비하면서 끊임없이 그러면서 살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이 압도적으로.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이 70%는 돼야 된다. 아무리 양보를 해도 60%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이 3대 영양소의 비율이 70, 탄수화물이 70.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식사의 비율이 꼭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가 탄수화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데,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결국 채소에는 단백질이 전혀 없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단백질의 비율은 15%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방도 15%면 이게 다 합쳐서 100%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때 가장
우리 세포들이 좋아하는 3대 영양소의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탄수화물을 60%로 한다면, 단백질 20%, 지방 20%. 그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린 탄수화물 70%, 그리고 단백질 지방을 각각 15%.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세포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이, 40%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단백질이 단백질이 35%가 돼야 되고, 지방이 25%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이 본래는 15%가 적당한데 이게 35%고 지방도 15%가 적당한데 이것도 25%나 되고. 알기 쉽게 그냥 보기 쉽게 단백질이 30%가 돼야 되고 지방이 30%.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하면 되게 단백질이 이렇게 돼요. 사실, 여러분이 한우 고깃집에 가서 고기 실컷 구워 먹고, 배가 꽉 찼는데, 밥이 들어갈 배는 별로 없어, 그렇죠? 그래서 밥은 주로 안 먹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게 엉망이에요. 탄수화물은 거의 10%밖에 안 되고, 예, 단백질이 45%, 예, 지방이 45%. 이렇게 되면, 세포가 아주 힘들어져요. 자, 힘들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유전자를 활성산소가 공격하면, 이렇게 3대 영양소가 이런 식으로 비율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으면 이 활성산소가 공격하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활성산소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의 몸 안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요. 그런데 이 영양소가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거꾸로 돼버리면 암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육식 그 자체가 암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육식을 하면 이런 식으로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같은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도 이렇게 균형이 딱 맞는 식사를 하고 있을 때하고 이렇게 균형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서 이제 식사를 했을 때가 훨씬 더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할 때 유전자가 공격을 어떻게 훨씬 더 쉽게 받아버려. 그래서 이제 암 발생률이, 암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고기 그 자체가 암을, 발생시킨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할 때, 이제 영양소 그 균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는 뭐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하루 8잔씩이라는 것은 물 2000cc예요. 2리터. 그래서 조그만 페트병으로 그 하나가 500cc 안에. 그러니까 그 병물로 한 4병은 마셔야 물이 충분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 하루에 그거 한 병 마실 똥 말똥해요. 그러니까 계속 만성적인 수분 부족증에 세포들이 허덕인다고. 여러분, 이 화분의 화초들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다 시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도 수분이 그렇게 하루에 2000cc가 필요한데 500cc도 못 줘. 그럼 세포들이 어떻게 다 시들어요. 그래서 그때 물을 충분히 주면 조금 이따 보면 잎사귀들이 싱싱해지죠. 그거 꼭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정말 부지런히 마셔주셔야 돼요. 물을. 그 다음에 이제 물보다 더 중요한 게 공기예요. 공기.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우리가 만성적인 산소 부족증에 우리가 허덕이고 있어요. 꼭 물하고 마찬가지. 그런데 만성적 산소 부족증이 만성적 수분 부족증보다 더 심각해. 그래서 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서, 자, 물도 부족해서 세포가 다 시들어 있다. 거기다 산소까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활성산소가 조금만 유전자를 건드려도 암세포로 변하기가 아주 쉬운, 그리고 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암 환자가 됐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물도 계속 옛날 먹는 대로 그대로 하루에 500cc도 못 마시고 그런 상태를 계속 가면 그 세포의 상태, 유전자의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그 스트레칭 하면서 심호흡을 한다. 물을 충분히 마신다. 그다음에 이렇게 채식을 하면서 영양소 균형을 맞춰 준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의 암 세포가 다시 정상 상태로 어떻게 돌아가는데 큰 기여를 하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육식을 위주로 하는, 식생활을 했을 때, 이 단백질하고 지방 있죠. 왜? 육식에는 탄수화물이 전혀 없어. 근데, 그래서 이제 단백질하고 지방만 들어가면 이제 균형이, 영양소 균형이 깨져서 이렇게 이제 심각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여러분이 한우 뭐 고기를 잘라서 구워서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섭취되는 거예요? 단백질로 기름밖에 없었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여러분, 기름기가 피 속에 많아지면, 여러분 다 그렇죠? 모세혈관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막혀버리더라. 피가 끈적끈적. 그럼 이렇게 되면 세포의 산소 공급도 어떻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정상 세포를 암 세포가 되고 싶어 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숨을 호흡을 별로 안 해요. 왜? 긴장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항상 뭐예요? 숨 안 쉬잖아. 가만히 있어봐. 숨 쉬어야 하세요. 어쩌요. 그러니까 이 긴장되고 신경 많이 쓰고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숨 안 쉰다고. 갑자기 그래서 가슴이 뭐 하다? 답답하잖아. 왜 숨을 안 쉬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특히 이제 암으로 투명하시는 분들은 호흡 연습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죠? 낮에도 뭐 할 일이 없어. 자꾸 내가 심 호흡을 해야 돼. 이건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저도 옛날에는 심호흡을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잘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5년 전부터 심호흡을 안 했던 것 같아. 이제 2부 세미나는 제가 이제 아침 스트레칭을 시킵니다. 이제 스트레칭 안 해도 그때도 이제 운전을 많이 하고 댕기면서 운전할 때도 항상 운전할 때 심호흡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때 자동차 여행 아마 할 때라든가 그때는 앉아서 심호흡하셔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호흡을 할 때는 한 번 들이쉬고 그냥 또 한 번 내쉬어. 그러니까 후, 후. 자꾸 이러면서 숨 쉬어. 한 번, 한 번, 또 한 번, 한 번,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씩 쉬지 말고 두 번씩 쉬어야 돼요. 네. 들이쉴 때도 어떻게 해? 한 번 들이쉬고 또 한 번 더 들이쉬고 그거를 칙칙폭폭 호흡법이라.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산책하실 때도 그래서 호흡 연습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하다 그럼 머리가 맑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면 그리고 막 복잡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막 잡념이 막 들으면 우리 호흡을 별로 안 해. 그런데 어디 가면 심호흡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산에 그렇죠. 산에 가면 막 경치 좋고 와 공기도 좋다. 그럼 심호흡 하지 말라 그래도 뭐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때 현대인들은 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숨을 잘 안 쉬고 살아. 그래서 그런 상태를 숨을 죽이고 산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뭐 이래서 앉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받으면 어떻게 돼? 숨 막힌다 그래요. 왜? 그때 숨을 진짜로 안 쉬어. 가만히 있어. 아, 숨 안 쉬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이 기가 막힐 때는 숨도 잘 안 쉬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이 칙칙푹푹 호흡법을, 우리, 푸, 푸, 푸,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통증이 오고 막 이러면 또 호흡을 안 해. 그럴 때마다 호흡을 일부러라도 통증이 있을 때라도 이게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왜 마라톤을 오래 지치지 않고 하려면 뭐 공급이 산소 공급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지방 식사 육식을 하면 피가 끈적거려서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주는 이 적혈구들이 사실은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적혈구들이 다 분리가 돼가지고 모세혈관을 팍팍팍팍팍 슉슉슉슉 통과해야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삼겹살, 한우, 마블링이 너무나 잘 된, 여러분. 고기 자체는요, 그렇게 맛이란 게 그렇게 없어요. 고기에서 진짜 맛을 내주는 게 뭐예요? 고소하고 막, 그 기름이에요. 예. 네. 여러분, 기름이 타면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삼겹살 그 구워지는 그 연기 올라오면, 와, 좋잖아요. 고소하고.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금방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세포들이 이 삼겹살 때문에, 이 갈비 때문에 영양소 균형도 깨져 있는 상태에서 산소 공급도 팍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식물성 음식에도 단백질이 충분히 있느냐, 지방이 있느냐? 예, 적당히 다 있어요. 자, 우리가 자, 뉴스타트적인 가장 이상적인 3대 영양소 균형이 탄수화물이 70%다. 그 다음에 단백질 15%, 지방 15%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뉴스타트 센터에 와서 이렇게 건강식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여기서 여러분이 잡수시는 이런 상황에서 단백질이 15%가 되느냐? 될까, 안 될까? 되니까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먹는, 지금 요즘 이렇게 먹는 그 채식에서 어디에서 단백질 15%나 나올까? 여러분, 네. 콩, 두부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 아시죠? 자, 우리가 현미밥을 먹는다. 그러면 그 현미 쌀 자체, 백미에도 단백질이 8% 내지 9%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밀. 밀은 찰기가 쌀보다 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찰기가 뭐게? 그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쌀은 밀보다 찰기가 덜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8% 내지 9%가 단백질이 있어요, 쌀에. 그 다음, 밀은 단백질이 더 많기 때문에 찰기겠죠. 밀은 거의 14%가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먹는 사과니 뭐 이런 데도 다 단백질이 1% 뭐 이렇게 다 있어.
자, 그런데 콩에는 30%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에다가 뭐 이런저런 콩을 섞잖아요. 그것도 너무 많이 섞으면 여러분 단백질 과잉이 돼. 그래서 적당히 섞어야 돼. 그래서 두부, 그래서 그리고 두부에는 단백질이 한 거의 한 35% 40% 되죠. 그러니까 두부도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채식을 하면 자연이 평균적으로 단백질 15%, 지방 15%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콩에는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콩기름, 깨도 뭐예요, 참기름, 다 기름 지방분이 있어. 그래서 딱 우리가 채식 뉴스타트식으로 채식을 하면 탄수화물 70%, 단백질 지방이 각각 15%씩 균형이 신경을 안 써도 어떻게 딱 균형이 맞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육식은 여러분이 가끔씩 하실 수 있어요. 하시되 왕창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육식은 하시되, 그런데 이제 육식을 할 때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육식을 하면 자연히 기름기가 따라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따라오니까 기름기를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 고기가 정말 생각이 나거든, 기름기 없는 고기를 드세요. 제일 기름기 빼고 하는 게 뭐예요? 장조림. 장조림.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고기 생각이 있으면 장조림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 그래서 이제 먹고, 그래서 이제 마블링 잘된 기름기 많은 한우 그런 건 먹으면 안 되지.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장조림도 고기를 푹 삶아야 되죠. 그거 또 고기를 푹 끓여 가지고 기름기가 거의 대부분의 기름기가 빠져버린 게 뭐예요? 수육. 수육. 또 갈비탕. 그렇죠? 뭐 가마솥에 끓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가면 갈비탕 맛있는 집이 있어. 그런데 저는 갈비탕 같은 거 절대로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맛있대. 그 저는 이제 너희들 먹고 싶으면 가서 먹자. 나는 그냥.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장조림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서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갈비탕 먹으러 가. 이제는 계란은 옛날에는 계란을 건강식으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호주가 건강식에 상당히 신경을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건강식품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호주에서 건강식에 대한 연구를 참 깊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란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린 계란 먹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계란은 사실 중성 지방은 별로 없죠. 그러나 그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콜레스테롤, 계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계란의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실제로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안 올라가. 그 참, 그래가지고 계란에 대해서 논란이 생겼다가, 저도 뭐, 난 그래도 계란 안 먹어. 그러다가, 연구한 거를, 논문들을 잘 검토를 해보니까, 확실히 신빙성이 있어. 그래서 계란은 지금, 나쁜 음식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계란은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 3개 내지 4개씩은, 먹어도 좋다. 이런 결론이 나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옛날부터 계란을 좋아했어요. 근데 뉴 스타트 한다고, 뉴 스타트 하면, 비빔밥 아니면 냉면이야. 그렇죠. 근데 비빔밥을 시킬 때마다 계란은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때마다 억울했어. 근데 이제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기 다 키우잖아. 예. 네. 그래서 이 채소 먹이고 다 이래서 건강하게 키운 계란하고 시장에서 파는 계란하고 완전히 맛이 달라요. 예. 네. 그 참. 그래서, 여러분이 2부 세미나에 남으시면, 이 맛있는 계란이 나와요. 아시겠죠? 진짜로 맛있어요. 이번에도 삶은 계란 나왔죠? 계란 맛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계란도 가끔 먹을 수 있고, 고기도 가끔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역시 소고기나 이런 것보다는 생선이 더 깨끗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생선 중에 뭐 조개니, 무슨 새우니, 뭐 게니,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고, 또 불순물이 너무 많아. 걔들은 다 청소부들이니까 전복이니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이제 깨끗한 고기, 깊은 바다에서 사는 고기들. 예를 들어서 돔, 조기, 즉 이제 성경을 보면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같이 있는 생선이면 성경에서도 그거는 먹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름기가 너무 많은 거는 별로 좋지 않은데 특히 그 새우니 이런 우리가 그 생선이 아닌 무슨 해물이라는 것들은 그런 건 잡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 오염이 돼 있어. 극도로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채식을 하면서 가끔 그런 거 그렇게 되면 뉴스타트 한다고 해서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 충분히 맛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성 있게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이제 고기 못 먹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우연히 친구들하고 또는 친척들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막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 두어 점 집어 먹고 막 아이고 암 재발할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 아시겠죠? 내가 이런 건강식, 이런 균형이 있는 건강식, 채식을 위주로 한 이 건강식이 그대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한 가끔씩 뭐 그게 한두 점 뭐 들어왔다 뭐 그거 가지고 큰일 날 일은 아니니까 너무 음식에 대하여 어떻게 과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과민하지 마시고. 제일 나쁜 거는 뭐라? 이런 게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루에 세 번씩 먹어봐. 이런 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게 뭔가가 야 이거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할 때 문제가 심각해져요. 특히 간이 나쁜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 와 이거 좋대 하면 완전히 실패합니다. 왜? 간은 뭐예요? 해독기관이야. 그래서 이 해독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 가장 독이 되는 물질이 뭐였더라? 활성산소. 그렇지. 이제 활성산소 박사라고 지금 별명을 붙여줘야 돼요. 맞아. 우리 몸에 가장 심각한 독은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그래서 간은 이 활성산소라는 독을 해독하는 SOD를 참 많이 생산하고 있어. 아시겠죠? 근데 그 간이 나빠져 보세요. SOD가 생산 잘 안 되지. 그럼 활성산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 막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SOD라는 활성산소를 해독해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지는 것이다. 그래서 SOD가 잘 생산이 되면 활성산소를 잘 해독을 해가지고 우리 간과 우리 모든 유전자들을 다 잘 보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근데 그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야 된다. 유전자가 켜지려면 생기. 좋았어. 생기. 여러분 생기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면 다 맞아요. 유전자 아니면 생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것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채식을 해야 된다. 채식이죠. 자, 두 번째 이유. 자, 이제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왜 건강식이 채식 위주로 하는 식생활이라야 되는지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식이섬유라는 겁니다. 식이섬유. 혹은 옛날에는 식이섬유를 그냥 섬유질이라고 불렀어요. 섬유질. 동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하는 것이 식이섬유예요. 섬유질인데, 이거는 식물성 안에 있으면서 이 섬유질은 우리가 배추, 사과, 현미쌀밥 뭐 이런 걸 씹어 먹어도 이 섬유질은 탄수화물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그 탄수화물인 섬유질을 소화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 못해요.
그래서 식물성 음식 안에 있는 섬유질이 그대로 남아서 쭉 장을 통과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식이섬유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하면,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스펀지 있잖아요. 세제 이렇게 쫙 해서 쫙 그런 역할을 해서 장 내부 청소를 깨끗이 해줍니다. 이 장 청소가 참 중요해요. 이게 이제 장 청소가 잘 되면, 여러분의 그 장 안에 찌꺼기가 별로 남지 않아요. 근데 이제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이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장 청소가 안 돼. 그러면 장 안에 그 표면에 아주 찌꺼기가 굉장히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해서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찌꺼기가 많이 장 안에 남게 되면 장 안에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요즘 그 장내 세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장내 세균. 옛날에는 지금 우리 의학계에서 발견한 것처럼 장 안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세균들이 산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과대학 댕길 때만 해도 장 안에 세균 있는 거는 다 뭐예요? 다 여러분이 옛날에 들어보셨죠? 뭐예요? 대장균. 대장균이라는 균만 장내에 사는 줄로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대장균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또 이런 균도 있고 저런 균도 있고 균들이 다양한 균들이 살고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 장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균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균이 바로 유산균이야. 그런데 우리가 채식을 위주로 해서 섬유질이 많은 채식을 위주로 한 그런 건강식을 하고 있으면, 유산균을 따로 유산균을 먹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요즘 사람들 요구르트 많이 먹어요. 그 또는 유산균. 유산균은 우유 속에 사는 균이다. 그래서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산화시키는 그런 균, 유산균. 근데 그 균이 참 우리에게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식물성 음식을 채식을 하고 살면 유산균은 아주 잘 자라요. 장 안에서. 그런데 이제 식물성 음식을 안 먹고 이제 섬유질이 장 청소를 잘 못 하고, 그렇죠? 육식을 자꾸 하니까. 그러면 이제 장 안에 그 찌꺼기가 많이 끼어 가지고 그러면 쓸데없는 나쁜 균들이 막 자라기 시작해. 그래서 균들이 장 안에 균들이 이제 전쟁을 치는 거예요. 영역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식을 위주로 하면 유산균이 편안하게 잘 살게 되는데, 왜? 찌꺼레기가 없으니까. 그 찌꺼레기를 먹고 사는 균들이, 나쁜 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찌꺼레기를 먹고 그 나쁜 균들이 막 그 분비물을 생산하고 이러면은 그 분비물들이, 나쁜 분비물들이 이 장 그 표면에 흡수돼 가지고 그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이래 가지고 대장암, 직장암,
그리고 그런 나쁜 물질들이 흡수가 되면 피 속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난소 세포를 공격해서 난소암이 될 수도 있고, 남자들에게는 전립선암에 걸릴 수도 있고, 이래서 그 나쁜 균 때문에 건강에 손해가 많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그래서 장내 세균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나쁜 균들이 많이 자라지 않게 해야 된다. 나쁜 균들이 자라지 않게 해야 된다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 안에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도록 식생활을 해야 된다.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런 식생활은 어떤 식생활이다? 섬유질이 많은 식생활. 그래서 섬유질 이식이 섬유가 아주 각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지난 한 30년 동안 육식을 많이 하기 시작하니까 옛날 우리들은 신경 하나도 안 썼던 뭐예요? 요구르트가 뭔지, 무슨 한국 사람이 요구르트를 먹어요? 무슨 유산균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동물성 음식, 육식을 많이 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유산균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스 이런 식으로 하면, 유산균, 요구르트 전혀 필요 없어.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타트식 식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방구가 막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방구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소리가 크다는 거. 근데 육식 방구는 소리가 안 커요. 근데 육식 방구하고 뉴스타트 방구하고 차이점 뭐냐면, 뉴스타트 방구는 왜 소리가 크냐 하면, 이게, 이 부피가 크기 때문이야. 가스가 많이 차. 그래서 가스가 많이 차서, 하면, 붕! 하고 나오잖아. 근데 이제 육식 방구는, 가스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찌끄레기가 썩어서 나오는 방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고약해. 고약하지만은, 뉴스타트 방구는 소리는 커도, 독한 냄새는 없어요. 그게 이제, 이제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왜 그렇게 가스가 많이 나올 수 있냐면, 뉴스타트 하기 전에 내 장 안에 여러 나쁜 세균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하면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오니까 찌꺼레기가 남아 돌아야 안 돌아. 찌꺼레기가 부족해.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나쁜 찌꺼기 먹고 살던 나쁜 세균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으로 이 나쁜 세균들이 섬유질 그 자체를 막 먹어요. 그러니까 섬유질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을 이제 세균들이 막 분해를 하면 그때 탄산가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탄산가스는 그런 독가스 냄새는 없어요. 탄산가스 자체는 냄새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 방구는 어떤 경우에는 산책하다가도 뿡뿡 나올 수도 있고, 강의 듣다가도 뭐요? 우와, 그럴 때 그냥 끼세요. 그 뉴스타트 할 때 발생하는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냄새는 없게 소리 뭐 그 방구 소리 나봐야 뭐 뭐 시끄럽진 않아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독가스가 문제지. 그러니까 탄산가스는 독가스는 아니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 강의 끝나면 다 문 열고 환기할 테니까 마음 놓고 끼셔도 됩니다. 그래서 동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다. 그 동물성으로만 먹으면 위주로 식사하는 건 그거는 굉장히 큰 손해예요. 큰 문제야.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이 영양소 3대 영양소의 균형이 깨진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건강식은 채식이야 하는지 첫 번째 이유는 활성산소 때문이고 우리가 산화 방지 물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채식을 한다. 그다음에 영양소의 균형이 딱 적당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이 꾀돌이에요, 꾀돌이. 그렇게 삼겹살을 먹으면서도, 네, 상추에 싸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피해를 덜 보는 거예요. 왜? 상추에 싸서 이제 채소를 많이 먹어주면, 여러분, 섬유질 섭취가 뭐예요? 많거든. 그러면 육식을 많이 해서 생기는 찌꺼레기가 같이 들어가면 그 찌꺼레기를 상추 속에 있는, 채소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다 닦아서 내보니까 참 깨보들이에요. 아시겠죠?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예,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식생활을 왜 뉴스타트 식으로 채식이 위주가 된 식사를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여러분, 확실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의 이유쯤은 여러분이 그 왜 채식을 하냐. 채식한다 그러면 뭔가 부족한 걸로 한국 사람들 생각해요. 전혀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확신을 가지고 건강식을 잘 하셔서 여러분 끝내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후!